야, 너나 잘해. 너 종교도 있어? 너, 완전 기독, 난 완전 아멘이야. 야, 하늘, 야! 야! 와, 강희야! 황강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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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왜 불러? 야, 나 홍진영도 나온 줄 알았어. 그래. 그만해. 야, 이제 시작했는데 뭘 그만해. 자, 얘들아 진정 좀 해. 니네가 연초부터 스타를 만나서 긴장한 것 같은데. 우리가? 나는 니들이 아주 나와달라고, 나와달라고, 나왔고 해서 전화고 슈퍼스타 황강이야. 야, 슈퍼스타? 야. 나 사실 호동이가 저기 앉아있는 것만 해도 사실 무서워. 아, 네? 강희 니가 근데 호동이가 왜 무서운데? 호동이는 자꾸 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냥 호동이랑 함께 기분 나빠하면 안 돼? 아, 당연하지, 친구. 호동이 또 카메라 꺼지면 나 죽을 듯이 군단 말이야. 제가 그런다니까. 나 오늘 카메라 절대 꺼지지 마세요. 카메라 돌아가게. 나 무서워 죽겠어, 진짜. 많이 늘었다. 카메라 진짜 돌아가게 같잖아. 돌아가게. 카메라 안 돌아가면 광이 목 돌아갈 수 있어. 맞아, 나 돌아가. 호동이 맞아. 아니, 너 뭐가 불편했는지 광희미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내가 스타킹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기회가 와갖고 내가 기회를 잡아서 무한도전 넘어가게 됐잖아. 근데 무한도전 간 이후로 내가 사실 호동이한테 전화 한 번을 안 했었거든. 그치. 아, 진짜? 아, 그럴 수 있지, 그럼. 그 이후로 저녁하고도 전화도 못하고 했었거든. 왜? 재석이 형한테는 바로 하던데, 나 봤는데. 네. 아, 근데 광희야, 봐봐. 일단 네가 처음에는 호동이 형하고 연락을 하다가 무한도전을 하면서 연락을 끊었잖아. 혹시 전화번호가 있어? 있는데 안 했어? 아니, 전화번호까지 지웠어? 번호는 있는데. 011? 그거? 아니야. 011 있잖아. 제대하고 그럼 재석이 형한테 연락했어 안 했어? 했지. 바로 하더라고. 재석이 형 바로 했어? 제대 한 날 바로 하더라고. 재석이 형한테 전화하고 호동이 형 프로그램에 그래. 전화 왔잖아. 이유를 배반적인 거 아니야? 모두 주방도 같이 뭐야 도대체? 나로 채널, 방금 채널. 또 재석이 형 연락 하는 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모르지. 야, 너나 잘해. 야, 갑자기? 야, 갑자기. 느낌이 처음부터 호동이가 나를 이뻐했던 건 아니야. 오. 그때는 이제 또 예능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샤이니 민호라든가 이승기 형, 태견이, 그다음에 쿤이, 뭐 권이. 봐봐, 다 회사도 좋고, 그다음에 웃기기도 하고, 그룹도 짱짱한 애들 있잖아. 회사도 좋고 너무. 아니야, 맞잖아. 회사 좋잖아. 사실 뭐 우리 회사도 나쁘지 않았지만 나는 노래도 우리 대박 나지도 않았었잖아. 우리가 아홉 명이 처음에 스타킹을 갔는데 우리는 호동이가 말한 대로 앞에는 스타들이 앉아 1열에는. 오, 네, 네. 맞잖아. 몰라, 호동이 앉힌 것 같아. 기라성 같아. 기라성 같아. 야, 누구누구 앉혀 이렇게 앉힌 것 같고 내가 3열이었어. 그때 맨 뒤에 앉았는데 의자도 진짜 허리가 나는 청춘을 나갈 뻔했어, 거기 앉아있다가. 열몇 시간 앉아있잖아. 어, 맞아. 근데 내가 조금 졸잖아? 그러면 아주 표정으로 난리가 나는 거야. 말로는, 우리한테는 말로까지 안 해. 말 시키기까지 귀찮은가 봐. 뭔지 알지? 이쿤이나 이런 애들이 조금 피곤을 보면 아, 근데 피곤하나? 아, 이게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하고 가. 근데 우리는 맨 뒷줄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어떻게 앉아? 하다가 팍 하다가 자네를 봐. 그러면 날리는 거야. 광희야,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지? 나 당해봐잖아. 맞아, 맞아.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사실 상병에서 병장이 되게 가고 싶거든? 네.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이 3열에서 2열 가는 거였어. 아. 그 정도로 내려가고 싶더라고, 아래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호동이 눈에 들 수 있을까? 아. 멘트를 좀 세게 해보자. 어? 남이 안 하는 멘트를 해보자. 어. 남들이 다 얘 할 때 나는 아니오 해버리자. 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 근데 그러면서 센 멘트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성형 고백도 하고. 아, 장르가 달랐어. 완전히. 맞아, 완전히. 근데 이제 그때부터 호동이 나를 이뻐하기 시작했는데 예능으로 따지면 광희는 흑수저에서 자수성가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 피오는 완전 금수저로 완전 처음부터. 피오는 뭐 좋았지 계속 뭐 나쁜 나는 게 좋았어. 어. 되게 수월했어. 되게 수월했어. 내 그 생일 그 보낸 거 받았나? 뭐? 뭐? 내 그 해가지고 택배로 도통 그거 보냈잖아. 두 박스가 왔더라고. 어, 뭔데 뭔가? 뭔데? 뭘 보냈어? 새해 복을 이만큼 실어서 보냈는데. 받았어? 이렇게 해서? 아 근데 호동이가 이런 모습도 굉장히 낯설어 나는. 내가 후배한테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광희도 내한테 한 개 줄까? 사랑을? 광희야? 앙?
너무 기분 좋긴 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왜 못 받아? 광희는 지금 질문 하나만 해도 눈 불을 켜고 열심히 대답하는데 피오는 여유가 있거든. 그래. 왜냐면 피오는 여기서 나가면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이잖아. 난 맨날 봐야 될 사람들이라 걱정이 되는 거야. 피오는 너는 여기서 뭐 안 보면 그냥 음악계로 돌아가면 돼도 난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아니 광희도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잖아. 아니 가수도 뭐 그룹이 있어야 돼. 애들 다 뭐 다 떨어져. 야 나도 가수는 마당에. 연기는? 연기도 이제 섭외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돼. 그래? 너무 슬프네. 나가봤자 뭐 출장비만 들지 내가 무슨 헤어 메이크업비가 더 들어. 아 호동이 형이랑 스타킹을 했었고 무더는 재석이 형을 했었고 구라형도 했었고 여러 MC들이랑 많이 해봤지? 맞아. 스타일들 어때? 다 다르지? 이상하게 다 다르지? 다 너무 달라. 어떻게 달라? 내가 느낀 호동이 형하고 또 재석이 형도 있고 뭐 구라형도 있고 구라형 구라형은 따로 이렇게 정을 안 줘. 정을 안 주잖아. 맞아. 딱히 정을 안 줘. 그러니까 구라형은 약간 미국 어메리칸 스타일 마인드잖아. 언니 왔어. 딱히 막 나한테 삐지는 것도 없고 막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근데 녹화만 들어가면 이제 나한테 이제 센 멘트를 하는 거야. 맞아. 나도 센 멘트를 좋아하니까 나도 근데 거침없이 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뒤끝도 없이 그냥 남처럼 헤어져. 맞아. 그렇지. 딱 바이야. 마이크 딱 빼고 내려가. 다시 만나도 괜찮고 뭐 뒤끝이 없으니까 너무 편해. 요번에도 MBC 그 수상할 때 지금 오랜만에 만나면 진짜 많은 얘기했는데 야 이거 숙소 네가 사준 거 입고 왔다. 맞아. 어메리칸 마인드야. 동엽이랑 오래 안 했나? 아니 동엽이 형이랑은 많이는 안 했는데 동엽이 형도 구라 형님하고 약간 비슷한 거 같아. 그냥 이제 방송 슛 들어갈 때 방송에 집중하고 후배들 이렇게 귀찮게 하시는 편은 아닌 거 같아. 여러분 호동이 형 전형적으로 귀찮게 하는 사이잖아. 호동이 형 귀찮게 하는 야 귀찮은 아이콘 아니야. 진짜 귀찮게 하잖아. 호동이는 신인한테는 정말 최고의 트레이너고 그리고 나는 호동이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건 어떤 말이었냐면 항상 어떤 말이었어? 고향 내려가라. 아니 그게 아니야. 야 여기서 끝나겠다 여기서. 나는 항상 호동이한테 가서 그날 방송이 재미없었어도 인사를 하거든. 형 나 저 가볼게요. 고생했어요 하면은 호동이 형이 항상 마지막에 나한테 광희야 기죽지 마. 네 잘하고 있어. 네가 제일 웃겨 이 말을 해주는 거야. 나는 그 말이 너무 힘이 돼가지고. 자 그래 고향. 자 고향 내려가지 말고 자리로 와. 오케이. 아는 형님마다 스타킹 역사를 다 듣는구나.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너가 온다고 하면은 한 내가 한 몇 번째 정도는 잘하겠다 이런 생각. 리얼하게? 리얼하게. 한 몇 등 정도 할 수 있을까? 몇 번째로 활약. 너무 리얼하긴 하지 마. 왜? 요즘 리얼 안 된 거 없어. 피오가 난리네. 야 피오가. 너무 리얼. 한 세 번째. 오! 그러면 강호동, 이수근 다음은 나다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한 명 더 있고. 그 네 번째네. 누구야? 다음에 희철이야? 어떻게 잘 알아? 야, 우리도 우리끼리 순위 대충 다 알고 있어. 아, 내가 말이 많으니까 방송에 나올 비율이 많다는 거지. 너 들어오면 내 꼴 날 수도 있어. 그럴 것 같기도 해. 무도에서 내가 너랑 똑같았잖아. 너도 딴 데 나가면 잘할 사람이야. 맞아. 근데 보면은 너도 솔직히 그 댓글 봐서 안 봤어. 김영재 아영에서 무도의 황강이 같아요. 너는 아영의 김영철 같아요. 그래. 알아. 왜냐면 영철이 형도 다른 데 나가면 엄청 그래, 잘하거든. 너무 재밌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군대에 갔다 와서 적응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빠른 편이지. 다행인 것 같아. 진짜 바로 적응했어. 근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다. 너 종교도 있어? 완전 기도. 나 완전 아멘이야. 야 하느님께서 귀 아프신다. 귀 아프시겠다 야. 나 항상 불을 지졌어 항상. 기도 어떻게 해. 적응하게 해달라고. 틈이 없게 해달라고. 군대에서 근데 나는 내가 여기서 좀 갈고 닦아가지고 나가면 내가 이걸 좀 보여줘야겠다. 사실 요즘 인싸라는 말이 굉장히 핫하잖아. 내가 인싸춤을 준비했지. 인싸춤. 인싸댄스를. 너네도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싸니까 네가 이 춤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내가 인싸춤을 준비해봤어. 우리 세레머니 때 한번 써볼게. 자 인싸춤인데 온 나나라고. 온 나나. 온 나나. 온 나나. 이거. 내가 준비를 해봤어. 발 이거 하는 거 있어. 자. 바이. Esse é o DJ Sekain produzindo mais uma no mundo de Narnia. Hey. É o bicho. 강희야,
하자. 괜찮아. 광희야. 너 넘어지는 것까지 준비했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나는 생각 없던 거야. 넘어지는 것까지 야, 준비한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불안한데 내가 안 잡았는데 이걸 안 잡았는데. 아니, 내가, 내가 진짜 인사청문회 잘 하고 광희야, 뭐 좀 먹어. 아니지, 아니라. 야, 뭐 좀 먹어, 맛있는 거. 약간 좀 종이 인형 같다, 종이 인형. 아니야. 야, 이거는. 광희야, 보약부터 먹어. 이거 진짜 아니야 나 괜찮아 사실은 야, 이건 뭐... 가로채널에서 이거 할라 했는데 그래 나 그런 생각 아예 살려고 아끼는 거 이거 안 아끼는 거야 그래 아껴라 거기서 성민호 거로 밀었다라 성민호 거로 자 와 강희 오케이 선미 24시간이 모자라 오 야,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마리오네트 아니야, 마리오네트? 쟤는 근데 춤을 잘 추는 건 아니야.